우리나라 동영상 사이트 잘 들어가지도 않고 촌스러운데 화질마저 떨어져. 이러니까 누가 봐 하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동영상 기업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은 그래 우리도 너튜브처럼 막 4K에 뭐 1440 해상도 지원하고 싶어. 그렇게 되면 지금 720 해상도 적용하는 거에서 1440으로만 올려도 지금 망 사용료를 1년에 몇백억씩 내는 거에서 2배를 더 내야 돼. 4K는 6배를 더 내야 돼. 애시당초 너튜브랑 경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. 근데 왜 그런 지금 이상해. 상태가 이런 왜 너튜브는 안 내요? 예, 왜 생태가 만들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시당초 너튜브가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이통삼사가 담합해서 돈 이런 얘기는 좀 심한데. 예, 이통삼사가 여하튼 돈을 더 벌려고 꼼수를 쓰다가 사실 이 상황이 됐다는 거죠. 지금은 후회하는 상태겠죠? 엄청나게 후회하고. 자,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망 사용료,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, 데이터를 쓰게 하니까 주는데 보내는데 있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. 네, 그죠? 네. 우리한테도 받잖아요. 네. 너 데이터 썼잖아. 데이터 내놔, 돈 내놔. 8만 몇천 원짜리 요금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받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이중과세, 예,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는 거예요. 어차피 이 통사들은 소비자들한테 인터넷 사용료. 예를 들어 네이땡이나 아프니깐 테레비 이런 데에서 망 사용료를 냈으면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아야지. 하거나 우리한테 받았으면 그 사람들 생산자들한테 안 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 통사들한테는 소비자, 생산자한테 다 받으려고 했었어요. 그러면 외국은 어떻습니까? 외국은 그거를 받지 않습니다. 망사용료 안 받아요? 그렇죠. 뭐야 대한민국? 생산자한테 안 받아요. 대한민국 뭐예요? 왜 이래요?